이카 수술이 기존 수술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각광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당 수술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족부 전문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해부학적인 이해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고안된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 족구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 원장입니다. 증상을 말해줘 나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한 무죄반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엉꺼킴님. 안녕하세요. 52세 여자 엉꺼킴입니다. 네, 엉꺼킴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엉꺼킴님이 가지고 계신 무죄반증의 증상, 원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병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역시나 심한 부주의반증이라고 진단받았어요. 불편감이 평소 심한 터라 고민을 해봤는데 그곳에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죄반증을 교정하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수술적 치료가 유일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장기 결과가 우수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지,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변형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수술법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왔죠. 수술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전에 수술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하도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무죄반증이 심하신데도 그 아픈 수술을 왜 하냐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환자분 중에 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수술하지 말라고 말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동안의 환자의 변형 정도에 따라서 절골을 하는 위치나 방법, 혹은 뭐 관절 유합술 수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의사들의 수많은 연구와 토론에 의해서 고안되어져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환자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는 많이 그동안 둔감했던 게 사실입니다. 논문에서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수술 후 6개월 후, 1년 후, 또 2년 후 이런 장기 결과들이거든요. 수술 직후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수술 직후에 아픈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의식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후 통증이 극심하다면 너무 무섭고 수술이 꺼려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무죄반증 수술은 왜 이렇게 아프다고 유명한 걸까요? 수많은 수술 방법 중에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가장 많이 시행해온 원위 혹은 근위 갈매기향 절골술의 경우 뼈를 자르고 깎는 과정을 위해서 피부서부터 뼈까지 연부조직을 광범위하게 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뼈에 붙어있는 골막까지 벗겨낸 다음에 얇은 수술용 톱으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혈관이나 감각 신경의 잔가지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수술 후에 신경병성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무엇보다 골막에서 유래된 통증이 극심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기존 수술은 골막을 많이 박리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술은 원칙대로 잘 시행됐을 경우 장기 경과는 대부분 우수한데요. 이렇게 수술 후에 단기간에 통증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원장님, 기존 수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다른 수술로 많이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자로 미카라고 부르는 최소 침습 무죄반증 수술이 족부 정형외과 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최소 침습 무죄반증 수술이요? 네, 맞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한다라는 뜻인데요. 기존에는 충분한 피부 절개 이후에 광범위한 연부조직 박리 후에 뼈를 직접 눈으로 보고 원하는 만큼 교정할 수 있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서 수술하는 데 집중했다면 미카 수술은 피부에 구멍만 몇 군데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나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의사 입장에서 기존 수술법도 결코 쉬운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카 수술이 기존 수술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각광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당 수술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갖고 있는 족부 전문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 수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해부학적인 이해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하게 고안된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쉐논버라고 부르는데 느린 속도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으면서 냉각수를 이용해서 열에 의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훨씬 상대적으로 큰 뼈를 자르기 위한 특수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상용화되면서 의사들이 최소 침습적 수술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뼈를 자르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교정을 한 다음에 역시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삽입하여서 단단하게 고정하게 되고 있고요. 또 뼈가 튀어나온 부분도 마찬가지로 쉐논버를 이용해서 깎아내고 다듬게 됩니다. 미카의 장점이라면 환자의 통증도 적고 기존 수술의 긴 절개창에 비해서 상처가 훨씬 덜 남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우수하고 연부조직 박리가 적어서 골유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절골면 뼈끼리의 접촉면이 거의 없어도 골유압이 가능해서 오히려 큰 교정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수술만큼 결과가 좋은가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직 기존 수술보다 역사가 짧은 만큼 충분한 장기 데이터가 모이진 않았지만 중장기 결과는 기존 수술만큼 충분히 우수한 것으로 세계의 여러 족부 의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증이나 상처 문제 등 기존 수술에서 흔하게 발생했었던 부작용도 훨씬 덜 하고요. 기존의 수술 방법에서는 연부조직, 특히 이제 무지해반증의 원인이 되는 바깥쪽의 힘줄과 관절낭 이런 구조를 유리하고 반대쪽의 내측 관절망을 단단하게 당겨와서 꿰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데 미카 수술은 이런 연부조직 수술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대신에 뼈의 교정만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부조직을 통한 교정은 처음에는 단단하게 되어 있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재발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카가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재발이 적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입원 기간하고 수술 후 재활 기간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은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를 하시게 됩니다. 밑창이 단단해서 발가락 관절의 고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수술화를 수술 후에 6주간 신게 되는데 6주 이후부터는 일반 신발을 신고 보행 가능하고 이 시기부터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필요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고정한 나사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싶어요. 만약에 의사가 좋은 수술이 있고 환자가 좋은 수술이 있어서 두 개가 서로 구분이 된다면 둘 중에 의사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수술은 당연히 환자가 좋은 수술이 되겠죠? 의사는 수술 잘 되었다, 멋있게 되었다, 환자를 내가 제대로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오히려 환자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카는 의사로서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절개에서 뼈를 눈으로 직접 보고 수술할 때보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감염 등의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적은 흉으로 인해서 미용적인 만족도도 높은 좋은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마냥 수술에 대해 두려움만 있었는데 무지해반증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러면요, 원장님. 혹시 저희 엄마의 경우 연세 때문에 수술 치료를 생각 못했는데 혹시 미카 수술은 저희 엄마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무지해반증이 엄청 심하신데 그냥 약으로만 버티시는 것 같아요. 통증 때문에 그런가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요즘엔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연세도 75세이시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셔서 수술은 꿈도 못 꾸시는 것 같으세요. 미카의 또 다른 장점이 또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연부조직 손상이 적고 통증이 적으면서 회복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상을 말해줘 나후 마지막 편에서는 무지해반증의 수술적 치료와 그 중에서도 최소 침습 무지해반증 수술인 미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족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나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